오늘은 2024년 7월 18일입니다. 아주 대서특필된 거 있죠. 대한민국이 맞춤형 원전이 아주 칼 같은 납기에다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분란서를 꺾고 체코 원전을 수주한 그러한 비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기업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일치가 돼서 일체가 돼가지고 15년 만에 24조 원전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24조 원이란 거액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암흑기를 떨치고 부활한 K원전입니다. 이게 뭐냐? 문재인이 자행했던 반국가적이고 반국가 이익적인 이 탈원전을 피땀 흘리는 그런 갸꼬의 노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업이 힘을 합쳐 그것을 복구해냈습니다. 탈원전하는 것을 복구해냈습니다. 자, 문재인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엄청난 처벌을 받고 국가 이익을 반한 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24조 원전 수출을 드디어 이루어낸 윤석열 정부와 기업, 대한민국 기업. 참 대단한 조화를 이뤄서 결국 이 나라의 국가 이익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업과 정부가 중요한 그것을 서로 알고 서로 힘을 합쳐서 피땀 흘려서 대통령이 해외 수주, 기업이 기업의 내용성을 갖다가 유럽에 알려서 그 우수한 그 자원을 밝혀내는 것 등등 해서 결국은 유럽에서 패권을 잡았습니다. 원전의 패권을 유럽에 뚫었다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국가 이익과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아주 경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1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기 건설에 24조, 2기 추가 때는 40조.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UAE 바라카 이후에 15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 성과를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플러스 대한민국 기업이 합성을 힘을 합쳐서 두 손을 꽉 잡고 이뤄낸 국가 이익의 가장 큰 바람직한 그런 모습과 그런 에너지의 분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원전이 체코에서 사업비 24조 원 규모 신규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을 수주했다는 것은 이거는 애국심에 응결된 기업과 윤석열 대통령이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15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이번 계약에는 향후에 체코가 추가로 원전 두 기를 지을 경우에도 한국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했기 때문에 총 수주액은 최대 40조 원을 웃돌게 되어 있다는 것. 20조 원이었던 바라카 원전의 두 배 이상 규모로 평가됩니다. 이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 중이던 원전은 멈췄고 건설 중이던 원전까지 공사가 중단되며 생태계가 고사 직전에 문재인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졌던 이 K원전 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윤석열 대통령의 땀과 또 대한민국 기업의 땀으로 합쳐져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특히 세계 2위 원전 대국인 프랑스를 유럽 안방에서 꺾어냈다는 것. 여기에 대단히 크다는 의의가 있다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대서특필됐습니다. 유럽을 뚫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그 기업, 한국 기업의 우수성, 이것이 K원전, 이 K원전이 무엇이냐, 이 신비를 알기 위해서 많이 취재 경쟁을 했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K원전이 중동에 이어서 이제 유럽 시장을 뚫었습니다. 자, 우리 코리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재명과 저 잔당들은 대한민국을 지금 좀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제 위험수위에 달한 게 아니고 이미 지났습니다. 이 나라 국가 파괴를 하는 저 정말 망나니 같은 반역적 행동들을 멈춰 세워야 할 사람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산업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비는 체코 정부가 건설비, 예비비 등을 포함해서 책정한 규모로 계약액은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룬 윤석열 정부와 또 우리 대한민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은 뜨거운 열정으로 녹아내리는 그러한 이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전 강국 프랑스를 유럽 안방에서 제천했다는 대한민국의 그 위대한 K원전, 이것을 하루아침에 부셔버린 문재인의 그 죄가를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것을 딛고 그 상처 아픔을 딛고 우리가 결국 유럽을 뚫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한국 기업들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의를 표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